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이스라엘 하마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지금 잘 되는 겁니까? 임시휴전 얘기 나오고 있던데. 저기 임시휴전 뭐 이러지만 예, 여전히 인질 석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일 정도에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. 아니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이 거부해온 거예요. 했어도 진즉됐었어야 돼요. 그래요. 근데 하마스를 협상의 상대로 인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이게 지금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죠. 그런 가운데 하마스의 지도력은 여전히 아직 건재한 가자지구에서 관철되고 있다.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전쟁이 2-3주 안에 끝날 거라고 누구는 저 뭐 큰 소리 땅땅 치던데 어린 네.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. 아직 멀었다. 아직 멀었다.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뭐 전쟁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 미국의 그렇죠. 통제도 안 되고 있는 것이고. 아니 거기는 예. 국제사회가 여태까지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주권과 독립을 인정하라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극단주의로 간 가지고 오늘날 이 지경까지 만들어놓고 네. 그랬던 자들입니다.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국제사회가 얘기한다고 들을 사람들 아닙니다. 하마스 그러니까 가자지구의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걱정인데요. 걱정이에요. 이름 없는 님께서 댓글 주셨는데요. 3년 다 기다리면 늦습니다. 나라가 망해 없어지고 난 뒤에 정권교체하면 무슨 소용입니까? 윤석열이 임기 다 채우는 순간 대한민국 멸망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아유, 감사합니다.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. 이거는 느낄 수 있어요. 네, 맞아요. 뭐 외교 얘기가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교수님도 뭐 시장이나 아니면 민생 현장 가시면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? 아유, 확연하죠. 특히 또 충청도에서 또 충청도는 말 잘 안 해. 말 잘 안 하세요. 거긴 좀 느려. 네. 그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물가에서도 바로 말씀 안 하세요? 힘들다고? 아니 물어보면 얘기는 아 물어보면 얘기하는데 조금 뭐 말하는 그 속도가 느려요. 그 반응도 좀 느리시군요. 네.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이 충청도의 민심, 충청도 분들의 특성 그 얘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. 댓글도 많이 달렸던데. 아 그래요? 네. 역시 충청도에서 개그맨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. 아, 그러니까 나도 봐 어떨 개그스럽잖아. 아, 그러니까요. 네. 자, 지역색입니다. 이거. 아마 유튜브계에서 특히 이제 유튜브 방송 중에서 이 종대 타임 김종대 네. 교수님처럼 이렇게 유머와 해악이 있으신 분은 네. 없으신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철학도 있고. 이거 다 고향에 우리 그 앞서 예? 고향 분들이 가르쳐준 그 감각 아니겠어요? 감각이요. 예. 네. 그 감각을 가지고 김상희 의원이 자기도 그렇다 그래요. 아 그랬어요. 그러니까 아마 그 방송 보신 분들은 특히 이제 충청도에서 태어나고 자라시고 지금 살고 계신 분도 그렇고 아니면은 네. 떠나오신 분도 그렇고 아 맞아 우리 고향 얘기네 우리 고향 사람들 얘기네 이렇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. 아이, 그럼. 아 참 이 종대 타임 목요일은 오마이 TV에서 함께할 수 있고요. 네. 금요일은 매불쇼에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아 김봉신님이 못 살겠다 몰아내자. 백순아님은 진짜 힘들어요. 막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신데. 네. 아 이 민심 댓글을 통해서 저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좀 외교도 하고 안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. 계속해서 힘들다, 기다리기 너무나 어렵다 이런 말씀만 좀 많이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네. 일단 웃자. 아 웃자. 지금 당장은 해결책이 없다. 제가 자영업을 10년을 했잖아요. 네. 아주 굶어 죽기 딱 좋은 그것도 출판사를 그때마다 네. 처음 3년은 진짜 걱정돼서 잠을 못 자니까 이 매달 비상사태였거든요. 그런데 코나 귀가 헐더라고. 그러니까 이걸 3년을 겪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변화가 오냐? 네. 이게 달라지더라고. 딱 3년 지나니까 가만 있자. 오늘 해결책 없지? 그러면 직원들이 없는데요. 야, 오늘은 있자. 내일 고민하자. 이 자세 나오는데 3년 걸렸어. 아... 그때까지 매달 비상사태 빚은 쌓이지 네. 장사는 안 되지. 그 빚진 거를 국회의원 되고도 갚는데 4년 내내 걸렸거든. 그나마도 간신히 갚았어. 아유. 예. 그러니까 내가 자영업자들 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야. 매달 매달 이게 노력하면 할수록 힘들어. 그런데 네. 어느 순간에는 약간
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. 네. 그러는데 3년 걸리더라고. 3년. 항상 생존의 불안에 그 쫓겨 살았거든요. 스트레스에. 네. 그러다 보면 몸에 이상이 오고 편한 잠을 못 자는데 딱 3년 지나면서 내 마음에서 모든 게 생겼구나. 이 마음을 좀 바꾸면 그리고 내일 또 한번 열심히 살아보는 거야. 그리고 우리한테 뭔가 죽구란 법은 없어. 네. 이렇게 하는 게 이게 3년 걸리더라고. 3년. 그러고 나서 7년은 득도하셨군요. 7년은 이제 네.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아갔죠. 그래서 뭐 사실 거의 망하긴 망했지만 네. 또 기사회생하고 살아나잖아. 그러니까 10년 하셨다는 그러니까 게 대단하네. 절대 네. 의지가 꺾이시면 안 되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가운데서 네. 내일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. 이런 어떤 그 마음 한켠에서의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은 반드시 남겨놓으시라. 그리고 모든 문제는 정치에서 시작되고 있거든요. 바꿀 수 있다. 바꿀 수 있다. 이렇게 있다? 되면은 여러분들은 강해지십니다. 강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만드시는 거거든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서로 이제 연대하고 뜻을 나눌 수 있는 저희 이제 방송도 보시면서 네. 맞아 맞아 이렇게 공감도 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고 그럼. 충청도 분이셔서 이렇게 뭔가 좀 느려 느리게 생각은 많아도 반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헤쳐오셨습니다. 김종대 네. 교수님도 여러분도 힘내시고요. 네.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좀 함께 공감하시고 또 웃을 땐 웃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. 네. 내일은 매부쇼에서 뵙고 네. 다음 주에 또 오마이티비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